안녕하세요. 나마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고1 국어 마지막 9단원. 소단원 1. 국어의 어제와 오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단어는 학생들이 정말 싫을 겁니다. 물론 선생님도 싫습니다. 왜냐하면 중세 국어에 관한 글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싫다고 해서 해당 단어님은 소용이 없다. 이런 건 절대 아니겠죠. 저희들이 정말 반드시 꼭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단원입니다. 중세 국어입니다. 글은 세종어제 운민정음. 다음 용비어천가. 이렇게 두 가지의 글이 실려 있고 해당 글을 전부 다 살펴보기보다는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언어 역사성입니다.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생성되고 이전에 없던 단어들이 생성되고 소멸, 이전에 쓰던 단어들이 사라지고 마지막 변화. 단어의 의미나 소리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한글 창제 정신이 드러나는데 첫 번째 자주정신, 두 번째 예민정신, 세 번째 창조정신, 마지막 실용정신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정신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각 지문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알수 있는 중세 국어의 특징 정리해 놓았는데 표기 가로쓰기를 하지 않고 슬슬 세로 쓰기를 함. 일반적으로 소리 나는 대로 이어졌다.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한자의 경우 각 글자마다 작은 크기의 동북정씨 한자음을 붙였다. 그런 내용. 그 다음 의문에는 종성에는 기역, 니은, 댓글, 리을, 미음, 비읍, 시옵, 옛 이음 만 사용했다. 순경은 비읍, 옛 이음, 반치읍, 그 다음 여린 히읗. 아리아가 존재했다라는 것. 그 다음, 어두자음군이 존재했다는 것. 어두자음군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어두에. 예를 들어서, 요렇게. 그러면 현대 국어에는 단어가 없지만, 중세 국어에는 요런 것을 따. 그래서, 비읍디귿이 현대 국어에 대한 소리, 쌍디귿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것을 어두자음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단모음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고, 모음 조화가 엄격하게 지켜졌다. 그 다음, 매우 중요한 방적. 소리의 세기인데, 낮은 소리, 높은 소리,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를 점하나, 평성은 점이 없고, 거성은 점 하나, 상성은 점두 개. 이런 식으로 표기해야 했습니다. 어휘는 뭐, 어리다가 어리석다의 뜻으로 쓰였다. 바뀌었다. 어엿보다도 바뀌었다. 그 다음 문법,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명사형 어미, 주로 옴음이 사용되었다. 정말 많죠? 그 다음에 뭐 용비어천가의 뭐 창작동기, 구절의 의미, 여기 뭐 여기만 볼까요? 불이 깊은 여름 아라니, 기초가 튼튼한 나라는 실언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번창할 것임을 비유하였고 샘이 깊은 발 아래 가난이는 유서가 깊은 나라는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일 없이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비유하였습니다. 문제도 한번 살펴볼까요?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윗글에 나타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청제정신 중 실용정신에 해당하는 것은 어딨죠? 편안게 한다. 날로 쓰매 편하게 한다. 정답은 5번이겠죠? 지금 보시는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